이번 팀은 아름다운 목소리에 우리 여성분들이 올라오십니다. 유성구 합창단 여러분들이 올라오시죠? 네. 자, 1990년에 예, 대덕 어머니 합창단으로 창단이 됐습니다. 음악을 통해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뭐 축제나 관내 행사 등 많이 초청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. 25번, 25회 정기 연주회까지 함께 하신 팀이고 2014년 제18회 대통령상 전국 합창경연대회에서 금상, 2015년에는 은상을 수상하셨습니다. 그리고 작년도에는 러시아 소치 세계 합창 올림픽 챔피언스 여성 합창 부분에서 와 한국 팀으로는 8년 만에 금메달을 받으셨네요. 박수 한번 크게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이야, 금메달 받으신 팀이군요. 자, 합창 문화 선도하고 창출하는 예, 음악 단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데, 자, 우리 유성구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.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야, 선생님 또 인사하러 멀리 나가셨어요. 네,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. 자, 다섯 곡의 노래 준비했는데요. 아름다운 목소리 흠뻑 한번 빠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. 자, 아름다운 목소리에 흠뻑 빠지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박수 크게 치시면서 만나겠습니다.
자, 이번엔 좀 경쾌한 곡인 것 같은데요. 예, 박수 같이 치면서 어우러졌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시작도 박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유성합창단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제 마지막 곡은 우리 노래죠. 아리랑 준비하고 계신데요. 자,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셔도 즐거움은 두 배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함께하는 마지막 곡 아리랑 여러분들 큰 박수로 또 청해보겠습니다.
마지막에는 나라사랑의 율동까지 돋보였습니다. 인사드립니다.